조는 대학 친구였죠. 어떤 친구였냐면 공유한 뭘 공유 아파트 건물을 공유한 친구였죠. 그들은 그들의 식료품 쇼핑을 함께 하고 있죠. 어디서? 슈퍼마켓에서. 아 그럼 여기 두 분이 이 설명을 드리면 봐봐. 아 현재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속적인 개념을 얘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은 뭐 얘기하는 거야? 네, 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글을 쓰는데 they do their 글로스로 쇼핑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들은 식료품 쇼핑을 매일 하는 거죠. 그렇죠? 뉘앙스는 달라요. 거의 매일 붙어다니는 거라는 얘기. 근데 이건 아주잉을 쓴단 말은 뭐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순간적으로. 항상 하는 거 아니고.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치? 네,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거, 여기 문법적인 거 설명드릴 텐데. 네, 명사부터, 명사, 여기 뒤에 앞으로 나올 거라서 미리 설명드리면요. 명사를, 뒤에 to 명사를 이렇게 나왔을 때 있잖아. 그럼 이때 to는 뭐 하는 거니?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표현이 많이 쓰이죠. 물론 딴 뜻 쓰일 수 있겠지만. 그 이 차이를 한번 보면요. 여기 이 차이 보여야 되는데. I have no friend to help 한 뭐죠? 이런 뜻이 뭐지? 기회해볼게. 이거 달라져. To help me.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죠? 난 친구가 없는데 뭐, 어떤 친구가 없어? 네, 어떤 친구? 도와줄 친구 없어. 힘드는 친구 없어. 다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죠. 밑에는 어떤 친구가 없냐? 날 도와줄 친구 없는 거죠. 의미가 다르죠. 꾸며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위에 문장에서는 to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고요. 의미상의 목적어가 friend야. 밑에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가 friend고요.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가 me야. 이런 문장이거든. 그 위에 하면, 나는 친구가 없다. 내가 도와줄. 밑에는. 나는 친구가 없다, 나를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 얘기 설명 예전에 했었는데, I have no house to live 하면 어떤 거죠, 이게? 난 집이 없는데 어떤 집이 없어? 살아있는 집이 없는 거야. to live in 하면. 살 집이 없는 거죠.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위에는 살아있는 집이 없다. 그 만화적인 뉘앙스죠. 약간 좀. 맞죠? 살아있는 집이 없다는 얘기고, 밑에는 안에 사는 거니까 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잠깐. 메리와 존은 대학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아파트를 공유하는 대학 친구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식료품 쇼핑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슈퍼마켓에서. 매일 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네, 182번. 해볼까? 어떤 것도 더 트러블썸은, 네, 뭐야. 옛날에 앞에 볼썸인가를 표현했을 때, 썸부터 했던 형용사였지? 트러블썸은 뭐야? 짜증나는 이런 뜻이야. 네, 짜증나는 게 없다. 뭐보다. 전화를 get 받는 것보다 뭐 할 때? 네가 뭐 하고 있을 때? 모욕하고 있을 때. 아까 말했지만 진용이니까 순간적인 개념이지 모욕하는 그 도중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알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면 이것도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에 nothing이라는 부정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비교급 than 나오거나 또는 앞에 부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비교급이 나오거나 또는 비교급 나오고 then 나오고 any other 다음에 플러스 뭐 나올 때 단수 명사가 나올 때 이건 다 무슨 표현이다? 최상급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몸무보다도 몸무한 건 없다. 몸무한큼 몸무한 건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몸무하다는 다 최상급 표현이죠. 내 신때만 했던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면 가장 무한 것 트러블썸 짜증나는 것은 전화를 받는 것이죠. 뭐하고 있을 때? 네가 모욕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치? 네, 다양한 최상급 표현도 한번 보시고요. 사실 진행형은 순간적을 나타낸다. 자, 183번. 그녀는 항상 complaining. explaining이 설명하다고요? 네, complaining은 뭐죠? 이것 또는 저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complaining.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옛날 문법이긴 하지만 설명드리면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잖아. 근데 always라는 표현이 붙음으로써 어떤 뜻이 되냐면 주어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요. 뭐냐면 아 걔는 맨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니? 안 좋다는 얘기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래서 이런 뉘앙스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 아 다시 그녀는 항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이것 또는 저것에 대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네. 네. 오레이스랑 진영이랑 붙으면 약간 이런 뉘앙스. 뉘앙스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네. 더 중요한 건 아니고 184번 인공적 위성이니까 인공위성이겠지. 그리고 이런 걸 문법을 뭐라고 하죠? have been ing를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다 오는 거지. 자, 보면 인공위성이 날고 있죠. 지구 주위를 얼마 동안? 20년 이상 동안이죠. 네, 진표에 있어야 되지. 그렇죠? 네. 아, 다시 해볼게요. 이것도 문법 적용해 봅시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뭐로 되는 뭐뭐 이상인데, 반대말을 왜 모르는데, 뭐로 되는 반대말이 뭐니? 뭐뭐 미만하면 뭐 나오죠? 뭐뭐보다 적은 하면. less than이죠? less는 뭐의 비교급이야? 네, real의 비교급이죠. 그치? 네, 그래서 인공위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뭐하고 있다? 지구지를 알고 있다? 20년 이상 동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게, 반대되는 장면보다는 다른 게 have been PP지. have been PP는 뭐니?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뭐라고 부르지? 현재 완료? 위에 걸 현재 완료 진행형을 한다고 했잖아. 비동사 플러스 ing. 그러니까 이거 상식을 생각해봐. have been PP는 뭐겠니? 비동사 플러스 PP가 뭐지? 비동사 플러스 PP를 몰라? 수동태잖아. 그치? 그러면 have been PP는 뭐죠? 현재 완료 수동태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거지. 그치?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85번. 185번. 이 텔레비전 세트는 또 현재 완료 수동 진행 나오고 있네요. 이 텔레비전 세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뭐하고 있지 않다?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쵸? 그렇죠? of late 하면 lately. 최근에야. 그거 부정문이지. 그래서 이 텔레비전 세트가 지금 최근에 작동 잘하고 있지. 그렇지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There is something. 뭔가 있다. 뭐가 있어? 그것에 잘못된 것이 있다. Don't you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고요. 고장 났다는 거죠. 고장 났다 할 때 out of 네, order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Something wrong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하나 놓고 그래도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만 계속 확인하면 될 것 같아. 다시 해볼게요. 텔레비전 세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작동 잘 안 하고 있다. 최근에 그렇지 않니? 뭔가가 잘못된 게 있다. 네, 그렇지 않니? 이런 뜻이죠. 네, 그럼 현재 완료 진행만 보겠습니다. 네, 186번. 네. 나는 그에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 무엇을 그가 이건 뭐니?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겠니? 과거를 진행이지. 맞죠? 숨이 뭐 멎을 뻔했어.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이고 had been ing 과거를 진행이죠. 과거를 진행은 언제 쓰는 거냐면 과거를 기준으로 이 전부터 이때 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아세요? 과거를 과거를 나타낸 거니까. 네, 다시 하면 어떻게 돼? 다시 나는 그에게 물어봤죠. 무엇을 그가 하고 있었는지를 뭐 이유로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유로.
그러니까 굳이 시간을 옆으로 빌리자면 이런 얘기거든요. 시간을, 시간상에 나열하자면, 물어본 거 과거고요. 그 다음에, 그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만난 거 이때란 말이야. 얘는 뭘 물어본 거야? 이 사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빈 아닌지로 표현했죠. 나는 그에게 물어봤다. 무엇을 그가 하고 있었는지를 무유로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아, LATR을 보고, late는 뜻이 두 가지거든요. 늦은인데 두 가지가 늦은이 있어요. 순서가 늦은이 있고요. 시간이 늦은이 있어요. 순서가 늦었을 때 비교급은 LATTR이고요. 최상급은 LALASTR. 시간이 더 늦은 건 LATR이고, 네, 최상급은 latest입니다. 가장 최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 알아야 되죠. 다시, late은 더 나중에 마지막으로, 늦게란 표현이죠. 늦은, 더 늦게, 가장 늦게, 이런 얘기죠. 네, 이것도 알아놓고, lately는 최근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7번. 187번. up to that time. up to는 뭐까지죠? 뭐까지.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나는 또 과거완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하고 있었어? 공부하고 있었죠. 뭐 없이. 뭐 없이? 명확한 object. 뭐 없이. 공부할 때 보통 명확한 이거 없이 공부하는 애들 많잖아. 명확한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런 얘기죠. 이것도 시간이 이렇게 된 거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과거에. 그때까지. 이때까지 난 명확한 목표 없이 일했다고, 이때를 통해서 어떤 목표가 생겼다는 걸 형성되겠지. 그러니까 시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흐름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뒤에는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거고요. 과거 완료는 뭐 설명 필요 없고. 다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좀 설명드리면요. 오브젝트 하면, 이게 명사로 쓰면 뭐죠? 처음에. 물체,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대상. 그 다음 세 번째, 목적. 뭐 이런 뜻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이거는 명사고요. 동사로 쓰면 뭐죠? 오브젝트가. 오브가 반대고요. 젝트가 던지다. 반대로 던지다. 반대하다. 이거의 명사형이 뭐야? 오브젝션이에요. 이거의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오브젝션. 그 형용성이 오브젝티브인데, 오브젝티브는 형용사로 쓰면 뭐죠? 형용사로 쓰면 사물 것 같은 일에서 뭐야? 객관적이지. 사물로서 바라보는 거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반대말이 뭐야? 주관적이니까 서브젝티브죠. 근데 이 오브젝티브 명사로 쓰기도 하거든요. 명사로 쓰면 뭐냐면, 네, 목표입니다. 예전에 수능에 그래서 뭘 낸 적이 있냐면, 이건희를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수능 문제. 오브젝티브니, 오브젝션이,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니까, 나올 때마다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오브젝트가 명사로 뭐라고? 물체, 또. 대상, 또. 목적.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이면? 반대하다. 오브젝션 하면 반대. 오브젝티브 형사, 객관적인.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명사로 쓰이면 목표.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다시 볼게. 그때까지 나는 뭐하고 있었어? 공부하고 있었죠. 뭐 없이. 명확한 목표 없이. 갔을 때 제일 힘들 친구가, 목표 없이 없는 친구가 고등학생이 제일 힘들거든요. 아,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사실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네. 아, 그 다음 들어가면 보면, 아, will have been ing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보면 이건 뭐냐면 미래 완료 진행형이겠죠. 미래 완료가 will have been 표현이거든. 아, 앞쪽에 설명이 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미래 완료는 뭐냐면요, 미래에서 바라본 미래야.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미래 완료는 미래에서 바라본 미래야. 다시 어떤 얘기냐면, 봐봐. I will meet her 하면 나는 그녀를 만날 거야 라는 뜻이거든. 근데 만약에 I will have met her 하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녀를 만나고 있을 거야 라는 뜻이다. 어떤 차이자겠니? 다시 여기 봐봐. 나 그녀를 내일 만날 거야. 그럼 미래지.
미래하려면 난 내일 그녀를 만나고 있을 거야. 얼루가 있어 지금. 미래로 가 있지 지금. 뉘앙스는 달라져. 맞죠? 이것도 뭐야? 뭐뭐 하고 있을 거야. 난 진행입니까 들어가는 거겠지. 네, 한번 해볼까? 철도 스트라이크 파업이 뭐 되고 있을 거야? 진행되고 있을 거야. 10일 동안. 언제쯤? 이번에 마지막 때쯤. 아직 이번 달 마지막은 안 왔지만 이번 달 마지막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파업한 지 한 달 된다는 얘기죠. 어, 됐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까? 철도 파업이 네, 진행되고 있을 거야. 얼마 동안? 10일 동안. 언제쯤이면? 이번 달 마지막 쯤이면 이런 얘기죠. 미래연료 진행입니다. 네, 다시 미래연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래연료 뭐라고? 미래에서 바라본 미래라고 있어. 네, 누가? 다음 달 쯤이면 그럼 뭐하고 있을 거야? 가르치고 있을 거야. 이 학교에서 얼마 동안? 25년 동안. 지금 아직 안 됐지만 다음 달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몇 달이겠어? 24년 11개월 정도 됐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시험에 요즘은 안 내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거를 내용일치로 네, 25년 동안 일하고 있다고 하면 네, 다 낚이겠죠. 그래서 미래연료가 뭐라고요? 미래연료는 미래에서 바라본 네, 미래를 얘기한다. 네, 그 다음에 190번 들어가겠습니다. 190번 잠깐. 사랑하는 것과 to be loved지? 사랑 받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얘기죠. 그것은 가장 훌륭한 어셋 재산이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 돌아가면 투 부정사가 일반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근데 수동태일 때는 어떻게 된다? 투 비 PP가 된다. 그래서 수동태죠. 이렇게 투 부정사 같은 거 투 부정사라든지 분사라든지 동명사 같은 거를 뭐라고 다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사에 준한다고 해서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준동사인데 얘네들 어떤 특성이냐면 첫 번째 주어를 가져요. 보통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그치? 그리고 뭘 가져? 시제를 갖고요. 세 번째 능동태, 수동태를 가져요. 네 번째 부정어의 위치는 그 앞이에요. 바로 앞에. 다섯 번째 동사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뭐다? 부사를 꾸며줍니다. 이 다섯 가지 외우셔야 되거든요. 다시 투정사, 준동사 뭐가 된다고요? 준동사? 주어로 가죠. 의미상 주어. 그리고 시제에 가죠. 투부정사의 시제, 투부정사의 과거형은 2APP가 되죠. 또 뭘 가죠? 수동태를 가죠. 2BPP를 가죠. 부정어 위치는 바로 앞이야. 낫은 바로 앞에 붙어야 돼. 그 뭘 꾸며줘야 돼? 부사를 꾸며줘야 되죠. 네, 이걸 좀 더 하나 어차피 나중에 또 하겠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투부정사가 있고 뭐가 있어? 동명사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 INGPP라는 분사가 있다고 했잖아. 동명사는 뭐로 쓰이는 거야?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 거고 동명사는 뭐로 쓰이는 거야?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분사는 뭐로 쓰이는 거야?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달리다라는 동사가 투가 붙으면 달리기, 달리는 달리면서 바뀌고 ING가 붙으면 달리기로 바뀌고요. 또 ING가 붙으면 달리는이나 이디가 붙으면 달려지는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계속 동사가 뭐가 붙으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다시? 네, 한번 생각해보시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여기서 투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로 취했으니까 단어 취급했죠? 얘가 주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사랑하는 것과 사랑 받는 것은 가장 커다란 재산이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해라. 얘기하는 거죠.